그러니까 예전 표현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카드 마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반으로 나눠주고 이쪽 걸 오른쪽을 여기다 옮겨주고 밑으로 한 다음에 카드를 계속 섞어요. 자, 이제 다 섞었죠? 섞은 다음에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이 카드 마술. 자, 이렇게 한 발 맞추는 마술인데, 이 마술은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십니다. 근데 이걸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스티커를 붙여놔야 돼요. 왜냐면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여기 나뭇잎 있잖아요. 여기 나뭇잎 이 스페이드잖아요. 여기 이쪽에 있는 걸 뽑으시면 안 되고 이쪽에 있는 걸 뽑아요. 펭귄이죠.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팔 다이어죠. 이거를 여기다 옮기고 섞어요. 그 다음에 섞어요. 섞을 때 그때 아까 그 봤던 여기 있는 이 펭귄을 계속 섞다 보면 펭귄이 나올 때 어쨌든 전 봤으니까 뭐 괜찮아요. 펭귄이 나올 때쯤이면 이렇게 찾지 않을 이렇게 찾아도 돼요. 아직 못 받았으면 자 아까 뽑았던 이 팔 다이아가 나오는 마술입니다. 자 이 마술 배우셨나요? 배우셨으면 신기하면 신기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안 신기하면 그냥 안 신기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이제 즐거운 방학 보내고 그리고 또 즐거운 추억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